2001년 12월 28일 후지테레비에서 방영된 주신구라 47분의 1이라는 드라마의 한 장면입니다. 아코번 번주 아사노 나가노리가 에도성에서 칼을 뽑아 휘둘렀다는 죄명으로 바로 할복 자결할 수밖에 없었고 아코번은 영지 몰수에 처해지게 되죠. 이 다급했던 소식을 아코번의 가로에게 한시라도 빨리 전해야만 했었던 아코번 가신들, 오늘은 1701년 음력 3월 14일 에도에서 발생했던 긴급 속보를 아코번에 전하기 위해 아코번사들이 취했던 통신 방법과 그 타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도시대 통신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존재했었는데요. 말을 이용해서 전보를 전하는 방식인 하야우마, 4명에서 6명 정도의 인원이 한조가 되어 가마에 사람을 태우고 이동하는 하야카고, 사람을 활용해 문서나 작은 규모의 소포를 배송하는 히꺄끄 등이 존재했습니다. 그 외 노로시로 불리우는 연기를 피워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과 커다란 깃발을 흔들어 정보를 전달하는 하타후리라는 방법도 있었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을 전달하기에는 부적합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에서는 논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말을 이용하는 하야우마 방식이 정보 전달을 위해서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 보입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이라고 하면 경마장에서 엄청난 스피드로 질주하는 이미지가 떠오르기 쉬운데요. 한국 마사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경마에서의 거리별 최고 기록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00m를 달리는 경기에서 파워블레이드라는 말의 평균 기록으로부터 약 시속 53.7km의 속도로 달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속도로 10km 이상을 지속적으로 달릴 수는 없겠죠. 에도 시대 슈쿠바로 불리우는 다음 역참시설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한 필의 말로 20에서 30km는 달려야 했기 때문에 말의 스피드는 훨씬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 일본 재래종 말은 서양 말과는 달리 훨씬 체격이 작았기 때문에 30km에 달하는 장거리를 달릴 수 있는 일본 토종말의 속도는 대략 시속 15km 내외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죠. 인류 마라토너들이 약 시속 20km 정도의 속도로 42km를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장거리에서는 인간이 말보다 더 빠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역참마다 제때 사용 가능한 말이 상시 준비되어 있지도 못했기 때문에 속보를 전하기 위한 말이 슈쿠바에 도착하면 그때서야 말을 수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예측할 수 없는 시간 로스가 추가로 발생하게 되죠. 갈아탈 말이 제때 준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말을 타는 사람은 한 명이기 때문에 말을 타면서 몸에 전해지는 충격을 고스란히 받아내면서 하루 10시간 이상 며칠을 쉬지 않고 말을 이용해 달린다는 것은 현실적인 방안이 아니었습니다. 말을 달리면서는 오니기리를 먹을 수도 없고 졸음운전을 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날이 어두워지면 말을 이용해 달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취약점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하야우마로 불리우는 말을 통한 정보 전달은 전달거리가 20km 내외였을 경우에만 효율적인 방법이었지 장거리 정보 전달에 있어서 말은 유효한 수단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사람을 교체해가면서 릴레이로 달리는 하야카고 또는 히꺄끄 등은 슈쿠바의 상시 교체 인원이 상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필요시 인력을 바꾸어가면서 24시간 쉬지 않고 달릴 수 있었습니다. 번주가 큰 사고를 쳤다는 소식을 600km 넘게 떨어진 고향 땅에 하루빨리 전해야만 하는 아코번사들에게는 이제 하야카고와 히꺄끄라는 두 가지 선택지가 남게 되었습니다. 번이 지도에서 지워질 운명에 처한 워낙 중대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편지를 전달하는 형태로는 신뢰성을 주기 어려운 측면을 고려해 히꺄끄를 활용하는 방법은 제외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가마를 타고 빠르게 이동하는 하야카고만이 남게 되었네요. 실제 아코번사들은 하야카고를 활용해서 번주의 할복, 영지몰수 등에 대한 비보를 전하게 됩니다. 에도성에서 아사노 나가노리가 칼을 휘두른 시간이 3월 14일 오전 11시경이었습니다.
도쿠가와 막부의 가신으로서 에도에 머무르고 있던 아사노 나가노리의 동생 아사노 다이가쿠는 사건 발생 약 3시간 후인 14일 오후 2시경 하야미 도자에몬, 간노 삼베 등 두 명으로 구성된 일진에게 편지를 전달하고 이들을 하야카고에 태워서 아코번으로 출발시킵니다. 하지만 사태가 급변하고 말죠. 사건 당일인 14일 저녁 아사노 나가노리가 할복을 명령받고 자결하게 되고 아코번 영지 몰수가 결정되자 이 다급한 소식을 알리기 위해 14일 밤 하라 소에몬, 오이시 세자에몬 등 두 명으로 구성된 2진이 또다시 하야카고를 타고 아코번으로 향하게 됩니다. 가마를 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편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편리함, 안락함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고 인력을 이용해 달려야 했기 때문에 형편없는 승차감은 말할 필요도 없었겠죠. 인력군들이 달리는 동안 가마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가마 안에 설치된 끈을 꼭 붙잡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물론 이동하는 동안 가마 안에서 간단한 식사도 할 수 있고 잠깐 졸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잠을 잤다가는 바로 굴러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급변 사태를 알리기 위해 쉼없이 하야카고를 타고 며칠을 달려왔다면 가마에 탑승한 것만으로도 잠도 못 자고 충분히 녹초가 되고도 남을 상황임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월 19일 새벽 4시경 에도를 출발했던 일진이 아코오번에 도착합니다. 에도를 떠난 지 약 4.5일 만에 620km를 돌파했던 것이죠. 하루 평균 138km를 하야카고로 이동했던 것입니다. 더 비극적인 소식을 안고 출발했던 이진은 일진이 도착하고 약 16시간 후인 3월 19일 오후 8시경 아코번에 도착하게 됩니다. 일진보다는 조금 속도가 떨어집니다만 1일 평균 124km라는 거리를 이동했던 것이죠. 편지만 전달하면 되는 히기야쿠는 이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었겠죠. 1949년에 개봉한 덴구 히기야쿠라는 영화에서는 히기야쿠 서비스를 제공하는 두 가게가 서로 경쟁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별다른 재미도 없고 한글 자막도 제공되지는 않지만 히기야쿠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희귀한 영화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유튜브에서 영화를 찾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메이지 시대와 더불어 영국의 우편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히기야쿠 서비스는 자연스럽게 사양길로 접어들게 됩니다만 히기야쿠 서비스를 제공하던 가게들은 우편 전달을 포기하고 소포, 현금 배송 등의 사업에 전념하면서 회사의 형태로 재조직되었고 현재의 니폰즈은, 일본통운이라는 물류회사로 변신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대형 물류회사인 사가와 큐빙은 물류트럭에 히기야쿠 마크를 사용해 그들의 후손임을 표현해 왔습니다만 2007년에 지금의 마크로 변경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이름에는 여전히 히기야쿠를 사용하고 있네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정보 전달을 위해 인원을 교체해가며 수백 킬로미터를 발로 뛰었던 히기야쿠의 모습들은 1917년 교토에서 도쿄까지 516km를 23개 구간으로 나누어 3일간 주야 구분 없이 달렸던 일본 최초의 역전 마라톤에 영향을 준 것으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2015년 신진부츠 분코에서 발행된 지다이게키노 마찌가이 사가시 시대극의 틀린 부분 찾기라는 책을 통해 모티베이션 되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